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마늘을 캐고 대원콩이라 그래서 명콩 이런 걸 이제 많이 심어요. 자, 그래서 이 대원콩, 명콩은 어떻게 심는지 제가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콩 종자를 이제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콩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씨를 할 종자들을 많이 이제 골라 놓습니다. 혹은 종자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명콩을 제가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해서 심는데 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심을 때는 먼저 여러분들 콩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보통 그 양파라든지 마늘을 수확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밑거름을 일반 유박이라든지 태배를 넣고요. 혹은 그냥 마을밭에다가 비료만 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려 그러면은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 화학 비료만 들어가도 심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콩도 추비를 주기도 하고 연면시비로도 영양제를 요즘은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하고 있고, 자, 심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비닐 멀칭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해놓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심냐면, 자, 이런 식으로 파종기를 이용을 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콩을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네, 보세요, 이렇게 콩이 지금 들어가야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한세 개에서 뭐두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이제 콩이 들어가서 이제 심어지는데. 그 간격은 보통 한 20cm나 한 30cm. 또 길게 하시는 분들은 30cm에서 40cm도 하시는데, 그거는 이 두둑과 두둑 간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되는데, 보통 한 20cm나 한 30cm 정도면 충분하고요. 요렇게 파종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 파종기 말고, 요렇게 두둑 위를 돌돌돌돌 밀면서 가는 게 있어요. 보통 그게 트랙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를 이제 밀면서 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하는데, 그게 좀 기계가 비싸요. 뭐, 거의 뭐한 30만원, 40만원 돈 하고, 요거는 한 10만원 내외로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대량을 하는 사람들은 요런 파종기라든지 미는 식으로, 그런 파종기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런 방법이 있고, 자, 요렇게 모종을 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조금 일은 좀 많지만은 그 우리 명콩 콩이 올라오는 발화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콩 자체를 우리가 보통 그냥 심으면은 거기에 두 알, 세 알을 심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세 알을 심는 이유가 새도 먹고 자연도 먹고 사람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보통 이제 세 알을 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콩들을 최소 감소를 시켜서 모종을 했을 경우에는 한두 개만 정도만 해도 발효율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쉽게 이제 그 심을 수가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모종을 내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콩 종자를 심으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콩머리가 올라오면은 새가 딱 요것만 딱 쪼아서 완전 콩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종을 해놓으면은 그런 부분까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종으로 저희가 72구 포트에다가 저희가 한알 혹은 뭐두알 정도를 심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콩 같은 경우에는 물만 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 우리가 72구라든지 이런 포트에다가 상토흙을 넣고 그 안에다가 콩 종자를 넣고 물만 주면은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모종이 됐을 때가 가장 심기 좋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키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너무 또 작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을 때는 크기는 보통 요 사이즈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요 정도. 예. 요 사이즈가 우리가 흙을 심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요 떡잎하고도 보시면은 요 간격에 맞춰갖고 심으시면 되고, 그렇다고 너무 요거 제가 기준을 줘서 이런 건 심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요런 거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심을 때그 멀칭 밑으로 너무 깊게 안 심으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요걸 제가 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시고
모종을 심을 때도 여러분들 뭐 한 20cm나 30cm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조건 두둑의 이 간격 요것만 조금 잘 돼 있으면 넓게 하시면은 한 30cm 40cm도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요 지금 모종이는 요 올라왔죠. 두 개. 그럼 요거를 보통 대략적으로 30cm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내고 우리가 뭐 모종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북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갈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한 중간 정도 키가 큰 애고 이렇게 큰 애들 있죠. 이렇게 키가 큰 애들 좀 우리가 물을 주다 보면은 한쪽에 물이 많이 가면은 좀 키가 많이 큰 애들 있어요. 요런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고 여기 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얘네들은 조금 깊게 심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깊이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모종이 자란 상태에 따라서 깊이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뭐 호파나 뭐 모종삽이나 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요 보시면은 떡잎이 나온 데서 한 2cm나 3cm 정도, 2에서 3cm 정도만 묻히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짧게 나온 애들, 이제 이제 올라온 애들, 이런 애들 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한 30cm나 뭐 20cm 사이즈로 하고, 요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얘네들이 나중에 올라올 때 이 비닐이가 뜨겁다 보니까 이 떡잎이 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흙을 좀 다시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살짝 요렇게 해서 흙을 좌우로 하시고, 내가 했는데도 좀 깊다, 깊게 들었다 하면은 요걸 살짝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밑에 탈탈탈 털면서 밑에 손으로 눌러주면서 흙이 들어가게끔. 제가 카메라를 잡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자세가 안 나서 그런데, 요런 식으로 뿌리 상태를 또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보시면은 높이가 여기랑 여기하고 딱 높이가 맞죠. 그죠? 예, 심는 것도 그냥 막 심어도 얘네들이 잘 살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 심는 것도 사람들이 높이 조절을 잘 해주셔야 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비닐 때문에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이 얘네들이 말라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종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심으면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요 모종마다 한 개 심으셔도 되지만 보통 요 한 곳에다가 두 개 정도나 세 개인데 보통 한 두 개 정도 가장 적당합니다. 두 개 정도면은 가장 예 적정한 수로 해서 심으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명콩, 우리가 보통 뭐 대홍콩, 된장콩, 메주콩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콩인데 요거를 심는 시기는 우리가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빠르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5월 말에 심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심고 캐서 수확한 후에 심으시는 분들은 그 비가 오는 시기에 맞춰 갖고 여러분들이 비가 오기 전에 뭐 콩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일찍 모종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새들이 와서 살짝 엄청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심었을 때는 또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새가 하도 대가리 올라올 때, 떡잎 올라올 때 얘네들이 쪼아서 장난질을 많이 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모종을 내서 심는 게 콩 양도 줄이고 또 콩 발화율도 높이고 그리고 콩도 잘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생존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다도 이렇게 모종을 심으시면 확실하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랑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